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러블리 웨딩에 이어 또 다른 웨딩 메이크업입니다. 바로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입니다. 평생에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날, 바로 웨딩데이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컨셉은 도시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웨딩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입니다. 깊이감 있으면서도 화사한 웨딩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전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신부의 취향, 드레스, 그리고 헤어 등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웨딩의 계절과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웨딩 장소입니다. 이번 클래스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화사함, 지속력, 입체감, 그리고 시크함을 위해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하고 세미 스모키로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1차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는 피부 위에 지속력과 커버를 위해 컨실러를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팔레트를 활용해서 브러쉬에 충분히 제품을 묻혀주어야 고르게 바를 수 있습니다. T존과 U존의 넓은 부위만 커버를 잘해도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톡톡 두드리는 방법이 밀착력을 높이는 데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색 보정을 할 건데요. 블렌딩 툴을 사용하면 색을 만들어 사용하기 좋습니다. 쿨존인 눈가와 입가는 블루가 돌기 때문에 보색인 오렌지와 핑크를 섞어서 커버할게요. 리퀴드 제형과 밤 타입을 적당하게 섞어서 커버하기 좋은 제형을 만들고 있어요. 눈가는 피부가 얇아서 무거운 제형이 올라가면 금방 무너지고 반면 얇은 제형을 올리면 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제형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다른 제형들을 섞어서 사용하면 좋아요. 얇고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밀착이 잘 되어야 하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세요. 코 주변, 입 주변도 커버해주세요. 펄 파우더와 피치 컬러 블러셔를 섞어서 V존과 코끝이 만나는 지점을 시작으로 원을 그리듯이 블러셔 해줄게요. 펄 파우더를 섞으면 화사해 보일 뿐더러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이마 헤어라인과 눈두덩도 터치하고 코끝, 턱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줍니다. 피부색보다 한 단계 어두운 베이지 컬러를 선택해서 윤곽과 컨투어를 해줍니다. 구렛나루 부위부터 시작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마와 턱까지 연결해주세요.
이 모델은 이마가 좀 넓어서 이마 부위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노즈 컨투어도 해주세요. 얼굴 안쪽에 음영을 넣는 과정입니다. 눈썹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눈썹, 눈썹 아래, 콧대를 연결합니다. 브러쉬는 둥글고 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펄이 없는 투명 파우더와 라벤더 컬러 파우더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이 과정은 얼굴의 유분감을 정리하고 얼굴의 중앙이 또렷해 보이도록 살려주는 과정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브러쉬를 스치듯이 톡톡 두드리면서 해주세요. 블러셔와 블렌딩하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며 화사하게 마무리해주세요. 모던 시크 웨딩 메이크업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정샘물 프로팀의 웨딩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매번 저의 강의가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